안녕하십니까. 솔바이팜의 제철 김피트입니다. 와, 오늘 버너물 생선. 자, 강건조 생선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.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안면도 백사장항에 왔습니다. 야, 이거 보세요. 이거 뭐 가오리 같은데, 우럭, 우럭, 뭐 이게 뭐 닭대부터 우럭이 많네요. 그리고 이게 굴비, 이건 굴비입니다. 굴비요. 그런데 서대, 야, 서대도 되게 잘 나왔고, 와, 저는 요게 가자미가 엄청 커요. 엄청 큰데, 야, 되게 먹음직스럽고, 야, 열기도 되게 커요. 물론 이제 제 손바닥만 합니다. 제 손바닥만 해요. 굵기는 좀 더 굵고 손바닥보다는 조금 작고, 근데 되게 좀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야, 오랜만에 제가 찾아왔습니다. 날씨가 좀 춥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요, 추울 때 많이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. 네. 야, 근데 여기 직접 이제 다 방건조 시킨 생선들이잖아요. 직접 이게 조미도 네. 다 하고. 네네. 야, 요즘은 뭐가 좀 인기가 좀 많아요? 요즘 열기. 열기. 손으로 다 나가는 것들. 가자미. 열기. 가자미. 가자미가 되게 크네요, 근데. 네네네. 근데 작을 때도 있어요. 이건 항상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뭐 그렇겠죠. 네. 잡히는 것 따라서. 이것도 지금 나온 것 중에는 열기가 큰 편이고요. 또 그때마다 약간씩 좀 더 틀릴 수가 있어요. 네, 이건 조금 작고요. 네. 네, 작은 것도 있고. 네, 예. 이렇게. 네. 좀 작은 열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좀 많이 나가요, 요즘에? 요즘 이제 굴비도 맛있어요. 여기 바닷물에다가 여기 소금으로 또 하기 때문에 좋아요. 비늘도 다 벗기고. 짭지 않고 맛있어요. 간이 잘 돼서. 짭지 않고. 살도 혹시, 많고.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네. 한 가격대를 한 3만원 정도 해가지고 네.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네, 네. 뭐 예를 들어 굴비. 네. 뭐 이렇게 가자미 네. 열기 뭐 해가지고 네. 한 3만원대로 그래서 요거 하나 이건 뭐예요? 네, 홍우럭. 야, 홍우럭도요 네. 이만합니다. 홍우럭 네. 이렇게 우리 뼘으로 꼬리까지 두 뼘 정도 되거든요. 네. 뭐 어머니 그런데 제 손으로는요 한 요정도 한 뼘 반 정도? 뼈가 이것밖에 없어요. 다 살로 되어 있고요. 아, 그리고 요거 한 마리에다가? 요거 한 마리에다가. 자, 3만원 넣지. 자, 방건조 생선. 이거 두 마리. 이거 두 마리. 굴비 두 마리. 네. 굴비도요? 괜찮습니다, 지금요. 자, 굴비 두 마리. 자, 열기. 열기는 그냥 굴비보다 약간 작아요. 굴비보다 약간 작은데, 통통합니다. 통통하기는. 자, 두 마리. 야, 요거, 근데 요정 네. 그것도 요렇게, 하나 들어가요? 네. 요거. 요거 두 마리. 이것도 가자미도 조금 크고 작고가 해요. 네. 이렇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이건요. 크다고는 큰 편이긴 한데 요 정도에서도 이렇게 사이즈는 다 이렇게 해서 자, 올라간다 하니까. 좀 이렇게. 작은 거 하나, 조금 큰 거 하나. 해서. 네, 네. 요, 이 정도로 해서 두 마리 넣고. 가자미는 좀 작은 게 들어가고 조금 큰 게 들어가고 네.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네, 네, 네. 자, 가자미 좀 작은 거 조금 큰 거 두 마리에다가 홍우럭 한 마리 네. 자, 홍우럭 그 가자미보다는 크죠. 근데 그리고 굴비 두 마리 열기 두 마리 해서 이게 3만원. 근데 여기 그냥 3만 근데 여기 뭐 좀 더 서비스로 뭐 조금 한 마리라도 서비스를 한 마리라도 더 주시면 이게 뭐예요? 박대 두 마리까지 다 벗긴 거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이야 이렇게 자 솔바이팜 제철김 PD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은요 자 박대, 홍우럭, 가자미, 굴비 이게 뭐였죠? 네, 열기. 열기. 열기 이렇게 해서 3만원. 네.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. 다 진공 포장해가지고 하나에서 보내드리는데 택배비는 별도입니다. 택배비. 제가, 와, 이렇게 해서
여기 지금 영상 보시고 주문하신 분 한정 판매입니다. 한정 판매.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라고요, 어머니? 3만원. 3만원입니다. 택배비 별도 3만원. 자, 지금, 자, 댓글에 이렇게 문의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요.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저 정도면은요, 진짜 대박이에요. 대박. 진짜 서비스까지 충분히 느린 그 방건조 생선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면은 진짜 이게 냉장고에 요 보관은 어떻게 해요?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네,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술안주나 밥 반찬으로 한 마리씩 보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댓글 남겨드릴게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